오늘은 미완성의 인생이지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수 이진관 씨가 1984년 발표하여 크게 히트했던 인생은 미완성 이런 노래가 있었죠. 이 노래를 저는 참 좋아하고 또 자주 부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작사자 김지평 씨가 작사했고 가수 이진관 씨가 작곡한 노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치소에서 사형수들의 카운셀러로 이 작사자가 활동하였다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형수들이 형장에 있을로 사라지고 난 뒤에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소지품들, 성경책 이런 것을 챙기면서 사형수가 읽던 성경책과 그들이 쓰던 편지들을 챙기면서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의 존재라고 썼고 아름답게 써가야 한다는 노랫말을 이렇게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의 애환이 담긴 마지막 모습들 또 남겨진 유품들을 챙기면서 이 가사말을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다양인걸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리 모두 나그네인걸 그리운 가슴끼리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이 노래의 가사말처럼 어차피 우리 인생은 미완성의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곱게 곱게 편지를 쓰듯이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듯이 이쁘게 노래를 부르듯이 곱게 시를 써내려가듯이 아름답게 조각을 빚듯이 곱게 새겨야 합니다. 미완성의 인생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은 우리를 해방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갈대처럼 흔들리기를 잘하고요. 작심삼일하기를 잘하고요.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잘하는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 쓰다가 많은 편지와 같지만 그래도 곱게 써내려가야 돼요. 인생은 부르다 많은 노래 같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불러가야 돼요. 인생은 새기다 많은 조각과 같지만 그래도 곱게 새겨나가야 돼요. 인생은 그리다 많은 그림 같지만 그렇게 해도 그릴 수 있는 데까지 아름답게 그려가야 돼요. 인생은
달려가는 마라토너와 같지만 완주를 못한다 할지라도 달려가 봅시다. 인생은 탑을 쌓는 사람과 같지만 쌓는 데까지 정성 들여 쌓아갑시다. 인생을 시를 쓰는 시인과 같지만 서툰 시일지라도 이쁘게 써 내려갑시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24시 누리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누리면 응답과 증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과 증거를 주변에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듣고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복음 들고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성경에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음을 들고 다니는 복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답게 서가십시다. 미완성이지만 아름답게 새겨갑시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